꿈 많은 20살, 내가 꿈꾸던 대학, 백성문화대학교입니다. 백성문화대학교는 20살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 주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한 기업체와 협약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체와 동일한 우수한 실습 환경을 갖추어 취업률 100%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는 2017년 링크플러스 사업 최초 선정 이후 우수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맞춤형 취업률 100% 달성을 목표로 특화된 교육 시스템을 적용하여 미래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11년 연속 K-MOVE School, 세계로 사업 등 각종 해외 취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직무 및 어학교육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한 해외 산업체와의 교류를 활발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교육시설과 든든한 장학제도, 세심한 학생지도 시스템을 통해 가슴 따뜻한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개인별 적성 개발과 특화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백성문화대학교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백성문화대학교는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예체능 계열의 총 22개 학부 35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4년제이며 유아교육과와 식품영양학과, 보건의료행정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만화 애니메이션학부는 3년제, 그 외 나머지 학부는 2년제 학제로 운영됩니다. 특별히 화훼 플로리스트과와 방송광고영상학부는 2022학년도 신설학과입니다. 학부별 세부 전공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형 세부사항입니다. 모집 전형으로는 출신 고교의 유형에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일반 전형과 특성화 고교 졸업자, 취업 경력자, 자격증 취득자, 담임교사 및 자기 추천자,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 경력자가 지원 가능한 대학 자체 특별 전형,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국가보훈 대상자가 지원 가능한 고른 기회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정원외 전형은 농어촌 학생, 저소득층,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전형, 만학도 및 성인 재직자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는 지원 전형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학부에 따라 면접, 실기, 학생부 성적 등의 전형 요소가 결정되는데요. 면접고사를 시행하는 학부 중 유아교육과, 항공서비스 전공, 치위생과, 방사선과, 간호학과는 면접 30%, 학생부 성적 70%를 반영하며, 스포츠 지도 전공은 면접 60%, 학생부 성적 40%를 반영합니다. 실기고사를 시행하는 학부는 스포츠 레저학부, 실용음악학부, 만화 애니메이션학부이며, 해당 학부의 각 지원 전공에 따라 실기 종목이 상이하므로 모집 요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기고사 성적은 60%가 반영되고 나머지 40%는 학생부 성적이 반영됩니다. 면접과 실기고사를 시행하는 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학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만 100% 반영합니다. 학생부는 교과목 성적만 반영하여 출결, 봉사활동 등의 기타 다른 요소들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영학기는 지원하는 학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 학기 중 치위생과, 방사선과, 간호학과는 우수한 4개 학기 전과목 등급 평균이 반영되며, 나머지 학부는 최우수 1개 학기 전과목 등급 평균이 반영됩니다. 또한 학생부 성적이 없는 자의 내신 등급은 9등급으로 처리하지만, 검정고시 합격자는 모집 요강의 등급별 환산 점수표에 따라 과목별 성적을 등급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면접고사는 해당하는 6개 학부를 지원한 모든 지원자에게 해당되는데요.
참석 시 가급적 학생 신분에 맞는 단정한 옷차림을 권장합니다. 또한 공정한 면접을 위해 출신 고교가 확인될 수 있는 교복의 착용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 교복을 착용하였을 경우 출신 고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을 가린 후 면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서비스 전공 지원자의 경우 긴 머리는 묶음 머리를 권장하고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문제는 백성문화대학의 인재상을 바탕으로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와 행동, 개인적 가치관과 집단 내에서의 분쟁 해결 등 정답을 요구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인성 관련 문항과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적성, 흥미, 역량, 노력 등을 통해 지원 학부에 대한 이해와 기초 지식을 평가하는 전공 관련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실기고사를 시행하는 3개 학부 중 스포츠 레저 학부의 레저 스포츠 전공은 윗몸 일으키기와 제자리 멀리뛰기를 시행하며 태권도 전공은 고려 폼새와 기본 발차기를 실기 종목으로 시행합니다. 실용음악학부의 보컬 전공은 1분 동안 자유곡 한 곡을 부르게 되고 기악 전공에 포함된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은 자유곡 한 곡을 연주합니다. 또한 컴퓨터 음악 작곡 전공은 자작곡 한 곡을 연주하거나 창작품 한 곡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실기고사 중에 작품에 관한 질문과 기초악전, 그리고 작곡법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의 만화 전공과 애니메이션 전공은 각각 4절지 채색을 통한 칸 만화와 상황 표현을 시행합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주제는 사전에 본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고사 당일 준비물과 유의사항은 모집요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및 실기고사 참여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수험표는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학생은 청소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신분증 외 학생증, 회원증, 도서대출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접 결시자는 면접 점수만 0점 처리되고 실기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되므로 고사 기간 이전에 공지되는 세부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 실기, 학생부 성적을 통한 기본 점수 이외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모집요강에 명시된 학부별 가산점 대상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지원 학부와 관련된 각종 경연대회 입상 실적이 있을 경우 5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 어학 성적은 토익, JPT, HSK나 CPT 점수에 따라 50점 또는 10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산점 항목에 대한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가장 높은 가산점에 해당하는 한계 기준만 적용됩니다. 백성문화대학교는 복수 지원이 불가하지만 모집 시기별로 각 1회씩 지원이 가능하므로 수시 1차 그리고 수시 2차에 각 1회씩 총 2번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차 지원이 가능하므로 문과 이과 출신에 관계없이 본 대학의 모든 학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수시 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시 및 추가 모집 지원이 불가하므로 이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는 백성문화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의 원서 접수 메뉴에서 UA, 진학 어플라이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특별히 대학 자체 접수는 전형료 없이 무료로 지원 가능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와 기타 입학 전형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 백성문화대학교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